네. 리어카에다가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 작은 카스텔빵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거를 떼어다가 그 시장에서 서가지고 뭐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아. 그걸 몇 년 동안 또 계속 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2 월드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001년도에 제가 입단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이제 월드컵 준비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1차 때는 제가 뽑히지 않고 우와. 2차 때, 거기 1차 때 부상 선수 3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3명 대신에 그중 한 명으로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잖아요. 그 당시 하석주, 뭐, 홍명보, 맞습니다. 뭐 지금의 최용수 감독님, 뭐 이런 황선홍 분, 예, 황선홍 감독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 무슨 경기를 뛰겠다, 월드컵에 나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아, 많이 배우고 돌아가자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협회 직원들이 오더니 아, 히딩크 감독이 너를 잘 본 것 같아. 아,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오만 갔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첫 대회가 있었어요. 4개국 친선대회가. 네, 네. 네. 주전 조끼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오바를 해서 허리 부상이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저한테 너무 좋은 찬스인데, 그래서 하루를 쉬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틀째부터 계속 허리 보강 운동을 했어요. 아픈데도. 그래서 3일째부터 그냥 운동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회를 하러 딱 UAE로 넘어갔는데 주전이 안 되고요. 후반에 딱 들어갔어요. 예.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A매 첫 경기였는데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송정국 선수. 송정국 슛 들어갑니다. 네, 송정국 선수와 청경에도 저런 자신감이 듣죠. 네. 또 우리나라에는 장점이 뭐냐면 네, 정말 많이 부족했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정말 많은 기회를 준 게 뭐냐면 제가 오른쪽 백으로 이제 풀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골키퍼 빼놓고는 제가 전 포지션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한 세 달 정도로 홍명보 감독님이 그 당시 스위퍼를 봤잖아요. 네. 영원한 리베로. 리베로. 부상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세 달 동안. 그러면서 언론에서 홍명보를 대체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님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 그 당시 그렇게 기사가 났었죠. 아, 네. 제2의 홍명보다 뭐. 네. 가장 기억나는 게 소로츠칼전입니다. 아, 네. 루이스 피구 선수를 거의 그라운드 위에서 지우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렇죠. 치고 들어갑니다. 송정국. 송정국 좋아요. 네. 그렇죠. 잘 끊었어요. 아, 잘합니다. 송정국 선수. 송정국. 아, 뭐. 오늘 송정국이한테 혼납니다. 네. 아, 그때는 사실 저희가 작전이 그게 아니었어요. 뭐 가서 들어가서 송정국 동 가서 피구를 잡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있는데 피구 선수가 제 쪽으로 온 거였죠. 아, 근데 저희가 볼 때는 포지션이 맞닥뜨리게 된 거죠. 예. 네네. 피구 선수는 송종국 선수를 뚫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네. 근데 피구 선수 장점이 개인기예요. 돌파. 그렇죠. 네. 패스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서 네. 뭔가를 그렇죠. 해결을 하는 스타일인데 네. 제 장점이 그런 선수를 잡는 사람이에요, 사실. 네. 와. 잘했네, 예.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을 이제 제가 막았죠.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저를 제치려고 더 공격적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네. 오기가 생겨가지고. 감사하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보이니까. 네. 그다음부터 사실 90분 내내 다 막았어요. 제 쪽에 왔을 때. 개인기는 내 앞에서 안 돼! 또 가운데는 또 든든한 진궁 선수기, 김남희 선수잖아요. 가운데 가면 또 거기서 또 부딪히고 네.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또 이영수 선수한테 또 막히고. 기구와 송정국을 피해서 이리 왔나요? 기구 좋질 않죠? 네. 기구가 좋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을 좀 날리게 됐죠, 제가.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2006년도에는 좀 기대만큼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쵸? 네네. 그때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러 독일로 갔는데 정말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이게 발목에 저희는 뼈가 자라나요. 그게 자꾸 발목에 걸리면은 통증 때문에 뛰질 못해요. 발을 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은 한 달, 두 달이면은 회복이 돼서 경기를 뛸 수 있는데 그걸 안 잘라낸 거예요. 그 독일 의사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데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회복이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조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차범근 감독님이셨거든요. 제가 수원했을 때 좀 오해를 샀어요. 너 여기서 하기 싫으냐, 축구. 그때 이제 제가 일본으로 전주훈련 갔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에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수술, 그때 수술이 잘못된 걸 그때 알았어요.